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그런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좋은 선물이 될수 있는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우리 매주 목요일에 귀요미 전문가 분들 두 분이 또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기대합니다. 어떤 종목을 그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엔시스 가져오셨고요. 다음 서부 T&D, 롯데렌탈, 컴퍼니K, E&D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현대건설, 진성TEC, 현대미포조선, 기아, 현대제철,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새해 첫 시간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관심이 가시나요? 시청자분들 10가지 가운데 더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 아니면 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해결해 드리면서 종목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엔시스 먼저 보시면 엔시스.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2차전지 비전검사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화재 문제죠. 그래서 이제 화재 이슈로 인해서 이 불량 검사에 대한 중요도가 좀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비전검사에 대한 적용, 공정횟수도 좀 증가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해외 이제 전기차 업체들과 이제 거래 중에 있는데요. 또 고객사 내에서도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이제 25년까지 봤을 때이 4년간의 잠재 수주 규모가 굉장히 좀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6천억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그중에 이제 해외 전기차 향이 이제 한 49%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또 파일럿 라인 구축에 이제 단독 벤더 또 참여한 만큼, 그만큼 이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단독 수주로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25년까지 동사의 연평균 매출 체력이 한 1,600억 원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시설 투자를 또 결정을 한 부분인데요. 또 증설 완료 시에 동사의 생산 능력은 기존 매출의 600억 기준에서 한 2,000억까지 3배가량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 부분으로 이어진다면은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엔시스를 이슬이 전문가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올해가 기대가 된다. 작년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 네, 이제 건설주도 조금 관심을 좀 크게 가져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건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이런 확대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뭐 어디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정책적으로 공급 확대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마진율을 얼마나 잘 챙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말에는 또 도시 정비 사업 수주에 대한 이런 좀 역대급으로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실적이나 이런 기대감들은 상당히 좀큰 상황입니다.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분양이라든지 이런 공급 물량에 대한 확대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원자로 SMR 관련된 뭐 사업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자회사 상장 이벤트가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에 따른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소유 지분이 한 90%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 가치에 따라서 이런 좀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자회사 폭력 회사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 첫 번째 종목으로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을 픽해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설명 들었고요.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 개장에서 잠깐 체크를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9%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낙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 홍콩 항셍지수도 약보합권에서 0.16% 하락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본 시장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넘게 1.49% 현재 1.5%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3% 하락세, 코스닥은 1.8%대로 일단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오늘 환율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데 환율은 여전히 1199원대에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200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 이 환율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슬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서부 T&D고요. 서부 T&D.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용산 드래곤 시티라든지 뭐 서부 트럭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많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산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 자산 외에도 지금 추가적인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신정동 개발 사업에 굉장히 좀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신정동은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의 부지로서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이제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사업은 상업지구와 또 화물 터미널을 어떤 복합시설을 만들어 복합시설물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2024년에 이제 착공 예정이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일으켜 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규모가 이제 상업 용지 중에 최대 규모인 만큼 일단 자산 가치 상승 효과를 좀 거둘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착공 완료 시 한 2조에서 5조 원 정도의 어떤 자산 가치를 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오피스텔, 아파트 등 이제 분양이 가능한 부분들을 보자면은 안정적인 또 임대 수익까지도 또 창출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게다가 이제 호텔 객실 점유율이 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92%까지 또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GKL의 카지노 유치까지 또 되면서 이제 호텔에 대한 가치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특성상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부 T&D,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 개발과 관련된 이슈와 또 여기에다 호텔 관련 사업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에서 서부 T&D를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진성 DEC입니다. 진성 DEC. 네,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인데 그쵸.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현대건설기계가 좀 튀겼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쵸. 이제 캐터필러가 이제 어려운 장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따른 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뭐 금일장에서도 사실 캐터필러는 좀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이 사실 중국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눌렸는데 진성 DEC 같은 경우는 중국 외에 매출 비중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동남아 쪽을 보시게 됐을 때 매출 비중이 70%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건설기계 종목군들이 중국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고 신흥국 위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실적의 흐름들을 보시게 됐을 때도 이제 연초 작년 초에 굉장히 좀 많은 수주가 있었고 꾸준히 수주 물량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실적들도 견조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벤트들이 너무 좀 과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인프라 투자 이제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이제 캐터필러나 뭐 두산밥캣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진성 TC도 수혜를 받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부분들은 원자재 또 가격들이 높아지게 됐을 때 그 관련된 장비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관련된 부분도 뭐 매출 비중의 약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부품 사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 비중은 작지만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진성 TEC까지 건설기계 업종 중에 하나를 봤습니다.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 네, 롯데렌탈이고요. 롯데렌탈이요? 네,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뭐 국내 1위 렌터카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렌탈이나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자동차는 뭐 신차 시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고차 시장이 이제 두 배 정도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에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중고차에 대한 어떤 등록 건수가 약 30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대수가 14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일단 규모 자체는 중고차 시장이 더 크다라고도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근데 중고차 시장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매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 온라인 비중이 현재 좀 2%에 불과하지만 이 고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와준다면은 앞으로 이제 잠재력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또한 렌터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카쉐어링이라든지 현재 뭐 자율주행 기술 투자 등 이런 플랫폼들을 굉장히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렌터카 자체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차량을 대규모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를 좀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좀 사업 확장에도 지금 열을 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인증 중고차 사업에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 실현이 된다면 당연히 뭐 기업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경쟁사가 많다라는 단점은 있겠지만 규모적으로만 보면 또 신차 시장보다 크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롯데렌탈까지 이슬희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부장님? 네,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네. 뭐 조선업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많이 오르는데요. 네 이제 뭐 수주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중장기로 본다라면은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좀 토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형 이제 이런 선박보다는 중소형 선박이 자금에 대한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조선업이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될 때 항상 현대미포 조선이 좀 강하게 그쵸. 또 시세가 좀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한국카본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HSD 엔진이라든지 이렇게 수주가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쪽은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수주량이 좀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유리하게 좀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들이 자꾸 높아지게 계약을 맺게 됐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마진율 자체가 좋아지는 부분으로 갈 것이고 조선업 전반적인 호황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일본에 대한 그런 영향들은 좀 사실 많이 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만 조금 견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뭐 이런 친환경이라든지 고부가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좀 싹쓸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진 쪽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업황 자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이슬희 전문가님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컴퍼니 K고요. 컴퍼니 K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직방이라든지 리딩 등 굉장히 좀 우량한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투자 회사죠. 그래서 워낙 이 투자 성과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고 이에 따라서 사실 2018년부터 실적은 굉장히 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좀 그 폭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성장성이 조금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대규모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약 이제 7,850억 원 정도 가량의 투자 1인 자산을 지금 달성을 하게 된 상황인데 올해 이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안정적인 어떤 수익원을 또 확보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지분법 이익 확대와 또 이제 고유 계정 투자 부분의 고성장 지속 등이 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지분법이라든지 뭐 처분평가 이익이 약 140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한 1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 4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네 이제 다 지분법과 처분평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월이 돼서 올해도 굉장히 좀 고성장을 좀 견인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창투사인 만큼 네 또 상장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VC라든지
애니메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눌려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컴퍼니 K까지 이슬이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시다가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에게 문자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까요? 화창원 본부장님. 네, 기아입니다. 기아요? 네, 자동차도 좀 올해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차량 판매가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판매 목표량도 상당 부분 좀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해외 판매 목표치를 좀 높인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많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완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업황 자체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뭐 GM이라든지 미국 이제 상장 이제 완성차 업체들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좋은데 그렇죠. 전기차에 대한 뭐 이제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을 낸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상당 부분 또 기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이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노후 차량들의 전환기가 계속적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요도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 커지고 있고 뭐 SUV라든지 특히나 이제 북미 지역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신차 관련된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LG노텍이 24만 원대를 못 뚫어줬을 때랑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9만 3천 원 라인 정도로 뚫어주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분출 되지 않을까 해서 업종 내에 이런 좀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아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그러면 기아 매수 적정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뭐 지금 가격대에서 뭐 바로 접근하셔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8만 3천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의 좀 비중을 축소하는 라인은 7만 6,500 원 라인 부분인데 사실 해당 라인에 가면 비중 축소보다는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관점으로 네,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독한 의원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E&D고요. E&D.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광촉매라든지 대체에너지 개발 사업이고 또 전기차 관련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성능 전기차 출시와 또 이제 전기차 보급률 확대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국내 이제 디젤 차량에 이제 부착된 이 DPF 시스템은 이제 대부분 동사가 제작을 했거나 이제 동사의 촉매를 사용하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거의 좀 독점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동사가 DPF 시스템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좀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글로벌 수준의 내재화된 이런 촉매 기술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촉매 기술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현재 2차 전지에 활용되는 이런 소입형 전구체 개발에 지금 성공을 해서 시설 확장에 또 이제 총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소입형 전구체는 기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이런 대입형 전구체와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생산시설 투자 금액을 150억 원에서 이제 210억 원까지 40% 정도 좀 증액을 한 상황이고요. 1분기 이제 시설 안정화 이후 단계에서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런 소액형 전구체 매출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주가 눌려 있을 때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E&D도 역시 눌려 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 이제 관련된 강판 가격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기아랑 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철강주들도
실적 대비 좀 많이 눌려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이런 친환경적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국내 이제 주식들에 대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지수 좀 대형주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좀 스몰캡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긴 하겠지만 결국엔 이제 대형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채널링 현상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 자동차 업황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 강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좋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추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관련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게 됐을 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뭐 차익금에 대한 이런 부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제철까지 마지막 종목 10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골라 주시고 함께 알아봐야겠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기술적으로나 밸류에이션적으로나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은 엔시스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시스 골라 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네, 저는 현대건설. 현대건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대선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시스와 현대건설을 두 분이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추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자리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